먼저 이렇게 통영 프린지 강구한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통영 프린지의 첫 무대를 저희가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비였습니다. 제비는 여름철새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같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자오선의 제비는 나는 내길 향해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아주 맹랑한 제비입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길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 제비가 모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자오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어린 제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최근에 좀 유명했던 노래예요. 저희 자작곡이 아니고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라이즈의 게러기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추는 눈 Don't, don't, don't I love it 너무
해본 라이즈의 게러기타였고요. 다음 곡은 네, 여러분들 일상에 일상을 뭔가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 막 귀찮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신나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곡입니다. 아스팔트 위의 좀비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진 연인이 좀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비들을 무찌르겠다 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의 신나는 곡을 들으면서 이제 즐기시면서 좀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조금 잊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호선의 아스팔트 위의 좀비 들려드릴게요. 쉽지 않은 도로 누구부터 긴 미역가 내림없이 솟아지는 자라이지 않는 소름 끝을 위해 쫓아오는 걸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녁의 설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원했던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아, 뭔가 어린 시절에는 무모한 꿈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하지 않았다면 그 꿈은 아직도 꿈으로 남아있을까? 그 꿈을 이뤘을까? 하는 약간 어른의 노래예요. 저녁의 4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것도 저희 자작곡인데 제목이 엔트로피예요. 혹시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저도 문과라서 잘 몰랐는데 이걸로 가사를 써버려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게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던데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시간이랑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그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제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방법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더 애처롭고 좀 애잔하고 아련한 자오상표 발라드입니다. 엔트로피 들려드릴게요.
이제 이쯤에서 정말 유명한 곡을 또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통영 프린지에 이제 어떤 관객분들이 오실까, 그리고 오신다면 어떤 노래를 이제 들려드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죠. 정말 아주 오래되고 멋있고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통영 프린지 공연에 참가 신청할 때만 해도 공연도 한 번도 안 한 정말 완전 초보 신인 밴드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제 잘 해야 공연에 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파랑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파랑은 청춘의 사랑,
뭔가 좀 불안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파랑, 사랑에 관한 곡이거든요. 여기서 파랑이 뭔가 바다의 파도도 상징하고 푸른색도 상징하고 영원함도 상징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에서 저희의 파랑을 들려드릴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저희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 통영 프린지, 통영 국제음악재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 진짜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오선은 내일도 여기 강구한 문화마당에서 공연하니까요. 혹시 되시면 꼭 또 보러 와주세요. 그럼 마지막 곡 파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